지난 4일 한 40대 남성이 해태제과의 상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화대교 구조물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곳에서 60대 남성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8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양화대교에서만 두 달 새 벌써 고공시위가 3차례, 투신소동이 한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오르기 쉬운 아치 형식의 한강다리 위에서 과격한 고공시위나 투신소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을 유발해 통행에도 불편을 줍니다. 현재 이처럼 아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한강다리는 한강대교와 양화대교, 화강대교, 구리암사대교로 모두 네 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강대교와 양화대교는 보신 것처럼 아치 구조물이 완만하게 있어 시민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르기 쉬운 아치교 형태의 양화대교에 오름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대교에는 오름 방지 시설이 200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서강대교와 구리암사대교는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양화대교는 오르기 쉬운 구조로 조사되어 오름 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화대교에는 한강대교와 같은 롤러형 오름방지 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구조물에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부분 통제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